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두 종류의 씨앗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농부 모르게 자라난 씨앗이고 또 하나는 예상을 뒤집어 엎는 겨자씨입니다. 얼핏 비슷한 비유 같지만 이 두 씨앗이 강조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의 씨앗에서 주목할 점은 씨앗이 자라난 과정입니다. 농부의 씨뿌림은 사소한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뿌린 후 씨의 성장에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씨는 알아서 싹으로, 이삭으로, 곡식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추수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성장의 과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셨을 때도 성장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결과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사역도 실패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수고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알아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얘기해 주는 격려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의 겨자씨에서 주목할 점은 앞에서와 달리 과정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한 과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처럼 은밀히 오랜 시간에 걸쳐 확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대조에 있습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와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가 대조됩니다. 겨자씨를 보고 누가 이 커다란 나무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예상을 깨뜨리는 반전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겨자씨를 비웃던 사람들은 거대한 나무를 보고서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수고가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 가누지 못하는 초라한 삶인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천국을 볼 수 있을까?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시선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를 변호하거나 치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가 웅대한 나무로 드러나면 모든 것은 알아서 설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역시 복음을 전하는 얘기에 주는 격려입니다. 어차피 복음은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자신의 능력과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이는 천국이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의 씨앗 비유는 과정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시작한 그 수고 자체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뒤의 씨앗 비유는 그 수고가 미약하고 추라하게 보일지언정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하면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사람들은 천국의 능력을 더욱 실감할 것입니다.
제자란 천국 건립에 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라며 언젠가 큰일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핑계이고 합리화입니다. 제자는 고단한 삶을 짊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줌의 수고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작은 몸짓을 통해 천국은 남몰래 확정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천국으로 뒤덮이는 날 주님은 너의 덕분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건 민망할 정도로 작은 수고뿐인데요 라고 면목없어 하다가 문득 우리는 그게 바로 겨자씨였음을 깨닫는 반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큐티 책을 덮고 씨를 뿌리러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힘있게 진행되고 있는 주의 나라를 믿고 또 볼 수 있게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